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리사입니다. 청국장 셰프라고 불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요, 농부네 청국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방송하는데 따라왔습니다. 그 본인이 직접 농사 지은 해콩을 가지고 네. 전통 방식으로 발효를 시켰는데요. 저염식으로 냄새도 안 나고 저 냄새로 청국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천일염부터 해서요. 100% 국내산으로 청국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청국장을 많이 먹잖아요. 많이는 알고 있는데 청국장이 건강식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 청국장이 어디에 좋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청국장을 다 검색을 하시면 효능에 대해서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자연 발효를 해서 장에 건강에 좋고요. 미생물이 네. 살아 있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맞아. 그리고 위에 부담이 없어서 소화가 잘 되고 콩이 섬유질이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변비에 네.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B가 들어 있어서 숙취에도 좋아요. 아. 네, 모든 분들이 다 드시기에 건강식으로 아주 좋아요. 맞아요. 콩이 숙취해 줬다는 소리를 들어본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이 청국장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네. 청국장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청국장을 그냥 우리가 찌개로만 흔히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 네. 오늘 농부님께서 이 청국장을 가지고 네 가지의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이 네 가지 요리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요. 청국장 쌈장. 그리고 이 청국장 계란말이, 그 다음에 이게 청국장, 이게 쌈을 할 수 있는 네. 걸 가지고 오셨고, 또 이 청국장을요, 이 요구르트에다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다네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 우리 식탁에 보통 많이들 올라오는 음식인데요. 청국장을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게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청국장을 넣어서 첨가해서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어 왔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계란말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란말이에다 청국장을 넣었거든요. 근데 궁합이 따로 놀지 않고 맛이 괜찮아서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이 계란말이에 이렇게 청국장에 콩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 사 먹고 싶어요. 이거 계란말이 사 먹고 싶은데 오늘 이 계란말이 파실 거 아니죠? 네. 여기에 있는 이 청국장을 파실 거잖아요. 네. 일단은 중간에 한번 이 청국장을 어떻게 파는지 좀 이것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이게 한 팩에 200g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한 팩에 3,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000원씩. 이게 오늘 방송하잖아요. 네. 방송 할인가 없어요? 아, 오늘은 특별히 10개 사시면 한 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아, 10개? 네. 저 오늘 꼭 챙겨가겠습니다. 한 개가 더 나온다네요. 제가,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청국장하고 이 청국장, 이게 쌈장인가요? 네. 신기하게 생겼네. 요즘 네. 쌈을 많이 싸서 드시기 때문에 청국장, 쌈장으로 쌈을 싸서 드시면 어떨까 싶어서 쌈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싸서 드셔보시겠어요? 청국장 쌈장?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이 양배추를 가지고 제가 밥은 안 넣고 이 쌈장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 쌈장만. 이 우리 보통 된장을 가지고 쌈장을 만들어요. 된장을 가지고 쌈장을 만드는데 청국장으로 쌈장을 하면 어떤 맛일지 저 처음 보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어떠세요? 최고. 짜지 않아서. 안 짜요. 안 짜고. 안 짜요. 고소하네요? 네. 뒷맛이 고소하네요? 이렇게 다른 고기가 없어도 이 청국장 쌈장으로 이렇게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네요. 이렇게 밥반찬으로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지금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신 게. 네. 이거. 요거트인가요? 네, 요거트. 요즘 디저트로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간식이라 청국장에다가 요거트를 넣어서 이것도 제가 맛봐야 되죠? 네, 드셔보세요. 오늘 지금 제가 지리산에서 왔는데요. 이거 진짜 간식까지 먹고 이게 몸보신하고 갈 것 같아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말 요거트하고 이 청국장 괜찮은지 또 먹어볼게요. 어떠세요? 이 청국장에 이 콩알이 이렇게 쫀득쫀득해서 맛있어요. 입에서
이렇게 씹는데 쫀득쫀득 이빨과 이빨 사이에서 이 콩이 쫀득쫀득한 거 정말 느껴져요. 뭐 젤리가 들은 것처럼. 완전 젤리 맛은 아닌데 쫀득쫀득 느껴지는데 청국장에 좀 꾸리꾸리한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고소하네요. 네, 네. 제가 아까 잠깐 이거 준비를 할 때 듣기를 농콩이 아니라 밥콩이어서 훨씬 더 고소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고소함이 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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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직접 이렇게 자부심 있게 콩을 농사를 지으셔서 청국장을 만드셨는데 지금 여기 앞에서 아까부터 바글바글 끓고 있는 거. 청국장 하면 찌개잖아요. 네. 근데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이 찌개 하나만으로도 한 밥 한 공기를 뚝딱 할 수 있기에 청국장 찌개도 한번 이야. 이 바글바글 끓고 네네. 있는 거 이거 진짜 비주얼 죽이는데요. 냄새도 엄청 좋은데. 냄새가 그런데 많이 나지 않죠. 네. 근데 이게 청국장의 꾸리꾸리한 냄새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맛있는 냄새, 배가 고픈 냄새, 밥을 진짜 이렇게 얼른 먹고 싶은 냄새예요. 이 냄새 혹시 이 화면상으로 어떻게 채택이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콩이 아까 앞에서 네. 쌈장도 먹어봤고 요거트에 있는 것도 먹어봤고 그러는데 이 콩이 참 맛있네요. 일단은 고소한 냄새가 나서 좋아요. 청국장의 꾸리꾸리한 냄새. 아까부터 네, 자꾸 네. 내가 꾸리꾸리하다는데 제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청국장은 꾸리꾸리한 걸 먹어봐서 정말 맛있어요. 밥도둑인데 이거? 밥도둑이 되겠어요. 네, 다른 반찬 없이도 청국장 하나만으로도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청국장은 레시피가 따로 필요 없잖아요. 네. 기호에 맞게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돼요. 너무 맛있어요. 저 계속 먹어서 죄송합니다. 맛있다. 이거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거 한 그릇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짠!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청국장 이렇게 파는데 우리가 이 청국장을 시키잖아요. 흔히 이 청국장이 오면은 이 박스에다 딱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네. 딱 열면은 그때부터 냄새가 확 나면서 이게 조금 뭐랄까 보관을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딱 막 하면서 이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청국장은 어떤 식으로 받아서 보관을 해야 될까요? 자연 발효를 해서 균이 살아있기 때문에 실온이나 냉장 보관을 하게 되시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서 꼭 냉동 보관으로 보관하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네. 냉동. 냉동 보관. 이 상태로 딱 냉동에다가 퐁 넣어놨다가, 네네. 그럼 이게 냉동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찌개를 끓이나요? 네. 그러면 이게 찌개 육수에다가 이거 이 한 팩을 그대로 퐁 넣어놓고, 네. 그러고 나서 뭐 두부나 이런 것들만 조금 더 넣으면 네네. 되나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찌개 양이 지금 이 한 팩 양인가요? 네, 한 팩 넣었어요.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둘이서 딱 한 끼 먹으면 딱 좋을 네. 정도로, 그거 참 좋으네요. 보통은 이렇게 큰 팩에다가 이렇게 많이 갖고 오는데 딱 이렇게 한 끼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서 참 좋은데요. 꼭 사 먹어보고 싶은 마지막으로 우리 네. 조금 더 우리 농부님네 청국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실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농부네 청국장은 제가 직접 지은 해콩을 사용하고요. 모든 재료를 국내산 100%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농부님네 청국장의 콩은요 직접 재배도 하지만 논콩이 아니라 밥콩이래요. 밥콩이 훨씬 고소하고 맛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자부심 있게 밥콩을 가지고 청국장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구입 좀 해주십시오. 10팩을 사면 한 팩 더 드린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세요. 네. 앞으로도 이제 콩 농사 짓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콩 농사도 열심히 짓고 또 건강한 청국장 만들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